400이래? 시골 마을이었던 다오인 다이빙숍에서 나와 이제 조금 더 도시를 즐겨보고자 큰 도시인 두마게트로 이동하기로 했어요. 이번 여행이 다이빙에 특화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낼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이틀 정도는 두마게트의 이곳저곳을 스쿠터를 빌려 돌아다니기로 했어요. 사실 다이빙을 하지 않았더라도 꼭 다시 오고 싶었던 두마게트. 다시 와서 익숙한 풍경을 보니 기분이 좋네요. 스쿠터를 빌리러 트라이시클을 타고 두마게트 시내로 나가고 있어요. 그쪽 은성수단으로 최소 1인에서 맥시멈 6명까지 어떻게 구겨타면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필리핀 서민들의 중요한 발이 되고 있습니다. 스쿠터 빌리는 곳은 시내 가운데에 있는 벨타워 근처에 있다고 해서 일단 그쪽으로 가보는 중입니다. 이제 벨타워. 와, 성당이다. 성당이다. 멋있다. 성당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맞는 것 같아. How many days? 3 for 2 days. And the other one is tomorrow. 400 for 1 day. 400 for 1 day. 400이라는데 얘는? 아니요. 400이래? If you take 1 week, we can give 300. But only 4 days, you can give 350. 아, 4일에 350. So we're gonna take 4. 4 days, so 300. No, 2 days from take 4. Yeah, yeah. Even if you take 4 bikes, but the price is 400. 어떻게 가져볼래, 그냥 할래? 가져가보자. 그래, 그럼 간다 가보자. Okay, see you. About 350 for 2 days. 350 내려왔어. 이럴 때 망설이지 말고 일단 질러야 돼. 얼마였는데? 450 갔어. 250 했잖아. 어? 250 했잖아. 아, 1 month rate야. 하루는 얼마야? 5 or 1. 쟤네 기분 나빠. 재수 없어. 네? 어? 재수 없어. 하지만 더 돌아다니기가 귀찮아서 아까 거기에서 빌리기로 했어요. 허름한 사무실로 따라 들어가 스쿠터를 빌리는 중입니다. 여권과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는데 여권은 여기에 맡기고 운전면허증은 꼭 소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항상 여권 맡기는 게 좀 불안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문제가 된 적은 없었어요. Here is the address. Okay, it's Airbnb, so cannot find on Google. Airbnb? Yes. 호텔이 아닌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잡으면 항상 이렇게 숙소 잡을 때 조금 귀찮습니다. 이놈들이 헬멧 가격을 따로 받으려고 수작을 부리네요. 야, 이건 아니다. 지도 미안한지 곧 원래 가격만 달라고 합니다. 2450 맞지? 계산 2450 맞는 거지? 2450만 달라? 언제나 마음이 편해지는 필리핀의 스타벅스 보스커피에 왔습니다. 사고 나면 전부 다 고생하니까 최대한 다들 조심하자고. 커피 한잔 하고 오늘 어디 갈지 정해봐야겠어요. 긴 시간 동안 의견 수렴을 했고 이날은 잘 놀았습니다. 다음 편에선 필리핀 로컬 카지노에 가서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좀 눌러주시겠어요?